오늘의 관심주 3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T로보틱스, 두 번째 한빛소프트, 세 번째 성우테크론입니다. 자, 첫 번째 T로보틱스.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품질 경쟁력을 확보한 진공로봇 전문 업체입니다. 반도체 관련 진공로봇 및 전문 서비스용 로봇으로 사업 영역 다각화하고 있고요. 중국의 OLED 투자 재개에 따른 긍정적 영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오랜 박스권에서 지금 레벨업하는 단계고요. 지금 거래량을 동반해서 지금 신고가의 흐름으로 보이고 있어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한빛소프트, IP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공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라이프 헬스케어 어플인 런데이와 핏데이를 런칭을 했고요. 콘텐츠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매출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 지금 박스권에서 지금 전고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3호선 골든 크로스를 타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전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성우테크론. 첨단 기술의 집합체 반도체 장비 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리드플레인, PCB 검사 등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였고요. 검출 능력 향상을 위한 AI 알고리즘을 검사 장비 성능 개선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8월 달에 상승을 하고 지금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다 거쳤고요. 지금 거래량 동반 골든크로스를 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의 관심이었습니다.